박근혜 대통령이 인도 국빈 방문 사흘째인 17일 한국-인도-경제협력포럼 오찬 간담회에 참석해 양국 간 경제협력 강화 방안과 미래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정부가 방만 경영을 근절하겠다며 추진 중인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에 노조가 집단 반발하고 있습니다. 의료정책을 둘러싸고 갈등 중인 정부와 의사단체가 의료발전협의회를 구성해 합의점을 모색기로 했습니다. 구봉우 LG그룹 회장이 지금 상황은 위기 그 자체라며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현장의 김동현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가 외국인들의 매도에 하락 마감했습니다. 자세한 증권 마감 시황을 증권부의 조민규 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마감 시황 전해주시죠. 네. 코스피 지수가 3거래일 만에 하락세로 돌아서며 1940선으로 밀려났습니다. 17일 코스피 지수는 전날보다 12.84포인트, 0.66% 내린 1944.48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장 초반 상승세를 나타냈지만 외국인이 장중 순매수에서 순매도로 전환한 것이 코스피 지수의 방향을 돌려세웠습니다. 외국인은 이날 운수 장비와 금융업종을 위주로 1009억 원어치의 주식을 팔아치웠습니다. 반면 기관과 개인은 각각 69억 원, 698억 원 매수 우위를 보였습니다. 프로그램은 차익이 311억 원 순매도, 미차익이 341억 원 순매수로 총 30억 원의 매수 우위를 나타냈습니다. 대부분의 업종이 하락했습니다. 특히 은행이 1.94% 떨어졌고 전기가스와 통신업종도 낙폭이 컸습니다. 반면 철강금속과 의료정밀, 음식료 등은 소폭 상승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대부분 부진한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삼성전자가 전날보다 0.69% 내린 129만 2천원의 장을 마감했고 현대차와 SK하이닉스, 한국전력, 기아차, 신한지주도 1% 넘게 하락했습니다. 이날 유가증권 시장의 거래대금은 3조 2,567억 원, 거래량은 2억 5,706만 주를 기록했습니다. 자, 로엔 엔터테인먼트가 JYP에 투자한 지 3년 만에 67%의 수익률을 챙길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는데요. 이 내막은 어떻게 되죠? 네, 가수 아이유가 소속된 로엔 엔터테인먼트가 JYP에 투자한 지 3년 만에 67%의 수익을 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1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전날 로엔은 보유 중인 JYP 엔터테인먼트 지분 전량인 244만 6,293만 주를 117억 원의 규모로 매각한다고 밝혔습니다. 2010년과 2011년 70억 원가량의 JYP 지분을 인수한 바 있어 현재 주가 수준인 4,650원의 지분을 매각한다면 총 47억 원의 수익을 챙기게 될 전망입니다. 로엔은 2010년 말 비상장사였던 JYP의 주식 20만 7,850주를 취득했고 2011년 4월 48만 3,800주를 48억 원에 추가 취득해 JYP 지분의 25.45%, 69만 1,680주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후 지난해 10월 JYP 엔터테인먼트가 JYP와 합병하면서 합병 신주를 받아 로엔은 JYP 엔터 지분 244만 6,293주를 보유하게 됐습니다. 로엔 관계자는 JYP 지분을 인수한 것은 애초에 투자 목적이었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에 수익을 내기 위해 지분 전량을 매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로엔이 지난해 K-윌과 시스타 등이 소속된 스타쉽 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한 데다 KT뮤직과 음반 유통 계약을 맺으면서 JYP의 유통 채널을 이용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JYP 엔터의 지분을 매각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한편 로엔과 JYP 엔터테인먼트의 결별로 두 업체의 주가는 모두 약세를 보였습니다. JYP 엔터가 전날보다 2.52% 내렸고 로엔도 2.38% 떨어졌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 해외 주식 투자가 1년 새 두 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하는데요. 전문가들은 어떻게 해석하고 있나요? 네, 지난해 글로벌 증시가 상승하면서 해외 주식 직접 투자가 86%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7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해 외화증권 직접 투자 결제 금액이 2012년보다 22% 증가한 224억 60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외화 주식 거래 금액이 86% 급증한 54억 7,700만 달러를 기록했고 외화 채권 거래 금액이 10% 늘어난 169억 2,900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미국에 대한 투자 금액은 전년보다 185% 증가한 47억 4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미국 주식 투자 금액이 130% 증가한 36억 400만 달러를 기록했고 채권 투자 금액은 1089% 늘어난 11억 3600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일본에 대한 투자 금액도 지난 2012년보다 65% 증가한 4억 820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홍콩 투자 금액은 68% 증가한 11억 100만 달러, 유럽 투자 금액은 3% 늘어난 157억 6400만 달러를 나타냈습니다. 한국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지난해 코스피 지수가 박스권에 머문 반면 미국과 일본 등 해외 증시가 크게 상승하면서 투자자의 관심이 해외로 이동했다며 지난 2012년에는 외화 채권 투자가 증가한 데 비해 지난해에는 외화 주식 투자가 급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증권부 조민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인도 국빈 방문 사흘째인 17일 한국-인도-경제협력포럼 오찬 간담회에 참석해 양국 간 경제협력 강화 방안과 미래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기조연설에서 양국 경제협력의 발전을 위해 창조경제협력, 경제협력 범위 확대,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개선 등 3대 발전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박 대통령은 인도의 콘텐츠 및 소프트웨어 역량과 한국의 창의적인 하드웨어 상용화 역량을 융합해야 한다며 이렇게 되면 새로운 영역에서 협력의 시너지가 창출돼 양국 모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방만 경영을 근절하겠다며 추진 중인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에 노조가 집단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부 정책으로 사업을 추진하다 부실이 불어난 것인데 해당 기관과 근로자가 해결하라는 것은 책임 전가라는 주장입니다. 양대 노총 공공부문 노조 공동대책위원회는 오는 23일 대표자 회의를 열고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과 관련한 결의문을 채택할 예정입니다. 공대위에는 정부가 중점 관리 대상으로 선정한 38개 공기업, 공공기관 노조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정부가 구성한 공공기관 정상화 추진단에 불참하고 경영평가도 전면 거부한다는 뜻을 밝힐 계획입니다. 또 사측이 아닌 정부가 직접 노조와 대화에 나설 것을 요구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됩니다. 의료 정책을 둘러싸고 갈등 중인 정부와 의사단체가 의료발전협의회를 구성해 합의점을 모색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오늘 정동의 한 음식점에서 만나 협의체 명칭과 안건 등을 논의했습니다. 의협이 오는 3월 3일 총파업을 예고한 이후 정부와 만난 첫 자리였습니다. 의협은 원격 의료 도입과 의료법인 자법인 허용 등의 반발에 의료제도와 건강보험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구본무 LG그룹 회장이 지금 상황은 위기 그 자체라며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구본무 회장은 지난 15일부터 16일까지 열린 LG 최고경영자 글로벌 전략회의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구 회장은 우리가 가진 자원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며 작은 움직임 속에서 큰 변화를 끌어내 위기를 기회로 반전시키자고 주문했습니다. 전략회의에는 강유식 LG경영개발원 부회장, 구본준 LG전자 부회장, 이상철 LG유플러스 부회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세계적인 투자 전문가 짐 로저스가 또 한 번 북한을 유망 투자처로 꼽았습니다. 미국의 소리 방송에 따르면 로저스 홀딩스 회장은 지난 14일 영국에서 열린 한 투자 설명회에서 할 수만 있으면 전 재산을 북한에 투자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로저스 회장은 그동안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남북 통일이 5년 안에 가능할 것이라며 한국의 자본 기술력과 북한의 노동력 천연 자원이 결합해 폭발적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로저스 회장은 자본시장 부재와 국영체제라는 북한의 산업구조상 투자처 물색이 쉽지는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최근 카드사의 개인정보가 1억 건 이상 유출되면서 금융회사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논란이 많습니다. 이번에 발생한 카드사는 물론이고 은행과 보험, 캐피탈사 등 업권을 가리지 않고 금융회사의 고객정보 유출 사건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번 사건을 통해 드러난 금융계의 문제점을 살펴봅니다. 자세한 내용을 경제부 임세원 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카드사 정보 유출의 구체적인 피해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구제는 가능한 정도인지 말씀해 주시죠. 네, 이번에 고객 정보 1억 400만 건이 빠져나간 곳은 국민카드와 롯데카드, 농협카드입니다. 해당하는 고객 수는 새 카드사의 중복 가입자를 제외하면 약 1,600만 명에서 1,700만 명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나라 전체 카드 고객 수가 2,000만 명이니까 상당한 숫자입니다. 예전에 카드를 발급받았다가 쓰지 않고 잊어버린 경우라도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빠져나간 정보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는 물론이고 연체 이력 등 민감한 내용까지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해당 카드사의 고객들은 오늘 저녁부터 카드사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피해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카드사들은 1년간 카드 문자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이 서비스는 월 300원으로 카드 결제를 하면 실시간으로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알려줍니다. 또 카드사들은 유출된 정보로 인해 보이스피싱 등 2차 피해를 받았을 경우 포인트 등을 주거나 새 카드를 발급해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당국에서는 금전 보상을 이야기하기도 했지만 카드사들은 2차 피해가 파악되지 않아서 아직 결정하기는 이르다는 입장입니다. 네, 그런데 이번 정보 유출의 진원지가 카드사가 아니라 신용평가사라는 지적인데요. 이 부분에도 문제가 있다고 하죠. 네, 이번 사건 이전에 벌어진 정보 유출 사건은 대개 해커가 금융회사 전산 시스템에 침범해 정보를 빼나거나 금융회사 내부 직원의 소행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해당 카드사와 계약을 맺어 신용정보를 제공해온 신용정보업체인 KCB의 직원이 의도적으로 빼냈습니다. KCB는 모든 금융회사로부터 개인정보를 받는 곳이지만 금융회사는 물론 KCB 자체적으로 고객정보를 보호하는 데 소홀했습니다. 개인정보 서류를 보안장치 없이 옮겼고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는 가상으로 만들어 사용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개인정보를 이용했습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KCB가 구조적으로 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는 점입니다. 현재 KCB의 지분은 한국기업평가를 비롯해 국민은행과 농협은행, 서울보증보험이 갖고 있습니다. KCB가 외주 용역업체라고는 하지만 금융회사에게는 계열사처럼 인식되면서 객관적인 관리 감독에 소홀했다는 게 금융업계 이야기입니다. 또한 KCB 사장 자리를 놓고 2011년 불공정 시비도 있었는데요. 사장이 연임하기 위해 부사장과 짜고 최고 점수를 준 것입니다. 결국 금융감독원이 사장 선임을 둘러싼 불공정 여부를 검사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이미 일은 벌어졌지만 중요한 것은 추가 피해를 막고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일일 텐데요. 네, 전문가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네, 우선 카드업계에서는 피해자들의 불안감을 이용한 보이스피싱을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피해자 명단이 아직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 사실을 확인시켜준다며 또 다른 정보를 요구하는 사기가 벌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본적인 개선도 필요한데요. 이번 카드사뿐만 아니라 과거 한국시티은행, 현대캐피탈, W저축은행, 보험사 등 개인정보 유출 사건은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금융회사의 개인정보 보안 의식이 취약한 탓도 크지만 근본적으로 각각의 개인정보를 결합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상승하는 빅데이터 산업 발달의 여파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이제는 내가 공개에 동의하지 않은 정보도 다른 정보와 결합되어 공개되는 세상이 된 것입니다. 이 때문에 보안 전문가들은 개인의 정보 공개 동의 여부를 강화하는 규제는 실효성이 떨어지므로 신용평가사나 금융회사 등 정보를 가공 결합해 돈을 버는 회사들이 보안 윤리와 처벌 수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 임세원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금보험공사가 낙하산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예보는 문제풍 전 새누리당 서산태안 당원협의회 위원장이 신임 감사에 취임했다고 밝혔습니다. 문 신임 감사는 입법 고등고시 합격해 공직을 시작했으며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캠프에서 서산태안 선거대책위원장을 지냈습니다. 예보는 감사 모집 공고에서 관련 업무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문 신임 감사는 관련 이력이 전혀 없어 낙하산 인사라는 지적입니다.
SK그룹 대표와 신입사원과의 대화가 35년째 이어졌습니다. SK그룹은 김창근 스펙스 추구협의회 의장이 신입사원 700여 명을 만나 SK 경영 철학과 비전을 설명했다고 밝혔습니다. 고 최정현 회장이 1979년 처음 시작한 행사는 최태현 회장을 거쳐 김창근 의장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 의장은 글로벌 경제 위기와 불확실성을 딛고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더 큰 행복을 지속적으로 만들어가는 게 우리의 도전 과제라고 말했습니다. 수출입은행이 인도인프라금융공사와 인프라사업 협력지원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인프라금융공사는 2006년 인도 정부가 설립한 국영인프라전문기관입니다. 도로와 철도, 발전소 등의 분야에서 민관 공동투자사업을 맡고 있습니다. 인도가 2012년부터 5년간 1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건설을 추진키로 한 만큼 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한국 기업의 수주 가능성이 커질 전망입니다. 경기 불황에도 여행 수요 증가와 저비용 항공사 운항 확대에 힘입어 항공교통량이 지난해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항공교통량은 58만 5천 대로 전년보다 6% 증가했습니다. 하루 평균 교통량은 1,600대로 역대 최고치였으며 2012년 1,500대에서 1년 동안 100대가 늘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항공교통량은 2005년 고유가 사태와 2009년 세계 경제위기로 일시 감소한 것을 빼면 연평균 5% 이상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센 경제 현장의 김동현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